사람이 살아 보이네. 입술만 발라도 뭔가 생기 있어 보여. 아, 어제 통영에서 라이딩 60km를 했는데요. 60km에 상승 고도가 900인 거예요. 아, 7개 남았대, 7개. 집에 가고 싶다. 아, 정말 어필 장난 아니다. 따라라따따. 따라라따따. 바다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다. 너무 예뻐. 난감할 수가. 같이 끌고 가긴 처음이네요. 오늘 다이나믹하다. 4시에 나와서 지금 통영에 한 10시쯤 도착했어요. 어제도 펑크 나신 분이 있는데 오늘도 또 펑크가 났어요. 오늘 펑크 나면 일단 택시를 부르고요. 싱크가 없기 때문에 번호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 있다고 또 너무 떨거나 또 평소에 안 하던 댄싱으로 계속 가시거나 60km 오늘 탈 건데 60km 내내 계속 댄싱 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타시면 됩니다. 뭐 아마 서행 경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붙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 해주시고 앞에서 이제 구호 해주면은 뒤에서도 같이 해주는 걸로 해야 뒤에까지 들리니까요. 특히 서행 같은 경우 조심해서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속도계 넣고 통영은 어필이라고 하던데 처음부터 어필이에요. 시내 벗어나서 오니까 이제 좀 한적한 것 같은데 10km 내내 이럴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투어방으로 놀러 왔는데요. 통영은 지금 처음이에요. 저건 뭐지? 저 빨갛고 하얀 건 뭐지? 막 하얗고 빨갛고 막 엄청 많다 여기. 통영이 굴로 유명하네요.
코스가 이상해요. 아, 다 왔어요? 이게 그 한 번도 했던 대회를 우리가 1등으로 네. 나눠서 안 아, 그런 거예요?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지금 다 들바를 하고 계세요. 들바 하고 있어, 들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와. 이런 길이 있다니. 오늘 다이나믹하다. 같이 끌고 하긴 처음이네요. 어, 여기 못하는데 어깨 중간이라 걸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수랑 남해 나이딩 다 하셨잖아요. 남해는 안 했는데 여수 갔었어요. 아, 남해는 안 가셨어요? 네, 근데 남해가 생각보다 자전거 타기 별로라고 해서 좀 별로긴 한데요. 그래도 남해는 이뻐요.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멀어서 정말 마음을 먹고 와야 돼요. 아, 맞아요. 거기 1박 2일 타야 돼요. 네. 밥 먹으러 왔는데요. 막타등에다가 해까지 세니까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맛있겠다. 청동김밥이 유명하대요. 원래 여기가 충무라는 지명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 충무김밥이 여기서 나온 거구나. 맞죠? 오늘 30kg만 사면 되는데 많이 힘드니까 진짜 낙타등은 힘든 것 같아. 몇 킬로 더 타셨어요? 저요? 왕복 한 20kg? 먼저 가신 분들인데 지금 늦게 오셨어요. 약 20km 정도 더 타고 오셨대요. 전체적으로 25km
큰일 났네. 다른 분들 오해하시네. 아무도 통영 안 오겠네 이거. 발끝 밑으로 가시는 거 아니죠? 자, 허리 드시고 여기 오셔와. 여기 살고 하나 셋 여기 오시고 힘주시고 하나 둘 셋 여기서 약간 좀 좀 멀리 하나 둘 셋 진짜로 고생하셨어요. 그럼 저는 네. 이걸 느껴보니까 네. 그냥 동네에서 네. 막걸리 사러 갈 때나 사고 여긴 아니에요? 네. 로드 한 번 밟을 때 한 세 번 밟아야 돼요. 계속 밟아야 되니까 키도 크시니까 좀 많이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리가 잠겼어. 저는 선크림을 두 개 쓰는데요. 얼굴에는 발림성 좋은 선크림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유기자차랑 무기자차가 있대요. 근데 유기자차가 발림성은 좋은데 피부에 열을 자극시켜서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뜨는 것들 있죠? 야외 활동에는 이런 선크림을 바르는 게 더 차단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거의 목이랑 얼굴에는 한 4번, 5번 바르는 것 같아요. 입술만 발라도 사람이 살아 보이네. 뭔가 생기 있어 보여. 바닷가라서 그런지 발라도 엄청 타는 것 같아. 통영에서 라이딩 60km를 했는데요. 60km에 상승 고도가 900인 거예요. 아무도 통영 안 오겠네 이거. 거의 무슨 100km 탄 느낌? 어젯밤에 뒤풀이 겸 1차, 2차로 밥 먹었거든요. 통영이니까 이제 회도 먹고. 그래서 지금 통영에는 횟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오늘 토요일 맞아? 사람이 이렇게 없어? 되게 한가하다. 어디 1박 2일 투어 와서 밤에 나가서 뭐 먹거나 이런 거는 처음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다음날 라이딩 해야 되니까 밥 먹고 바로 일찍 자요. 근데 어제 2차까지 밥을 먹어서 좀 늦게 잤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틀 탈 때는 밤에 막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고
좀 몸을 풀고 자거든요. 근데 어제 그냥 바로 자서 근육이 잠긴 느낌이에요. 자, 밤에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고 자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스트레칭. 다리가 부을 거니까 조금 늘려서. 다리 부었나 봐. 오늘 구름 이쁘다. 네, 좋다. 너무 예뻐. 좋다. 날씨도 좋네. 와. 밥을 먹고 오늘 아침에 일찍 지금 라이딩을 후딱 끝내고 가려고요. 여기에서 또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한 5시간 걸려서. 어플 떠 있어요? 와,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려면 7개를 넘어야 다시. 아, 정말 어플 장난 아니네. 너무 안 좋아서요. 아니야, 다를까. 어제도 펑크 나신 분이 있는데 오늘도 또 펑크가 났어요. 이 정도면 지렁이 되겠다. 라이딩, 이틀차 라이딩까지 끝냈습니다. 진짜 멀리까지 와서 고생했지만 고생한 만큼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이런 힘든 코스를 또 같이 타니까 재미도 있고 또 쉴 때 같이 쉬고 먹을 때 같이 먹고 뒤풀이도 하고 진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다 밑으로 있어서 해저 터널로 쉬었나 봐요. 아, 조선인들이 자기 선조의 영을 밟고 다니는 게 되는 거야. 조선인들이 우리 선조의 영을 밟고 다니게 할 수 없다. 바닥으로 뚫어라, 밑으로 뚫어라 해서 아시아 최초의 해저 터널이 뚫린 거예요. 이제 저는 밥 먹고 돌아갈게요. 안녕. 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수군을 담당하는 본부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제형을 줄임말로 통영이라고 했던 거고, 그 삼도 수군 통제형의 책임자가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인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거북선도 있고, 네. 업적을 담을 만한 조형물이 많구나.